대준호 시험친구입니다. 자, A.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일단은 누가 나를 찾아봅니까? 일단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아, 예. 뭔지부터 파악해야죠. 뭐, is his son in their room?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그냥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방에 있나 네, 그런 그래야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아들이 있는데 걔들을 방 안에 있냐고 묻는 거네요. 자,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아 바르게 고쳐서요. 당연히 틀린 걸왜 아, 읽습니까? 틀린 건 절대로 읽으면 안 되죠. All his sons in their room. Are his sons in their room? 네. 그렇죠. 왜 그렇죠, 그나저나? 일단은 저 sons이기 때문에 day이기 때문에 day만 어렸어야 되기 아, 때문에. 그러면 are his day in their room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이 문장은 간단하게 이 문장에 뭐를 적용해 보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그 앞만 길어봤자 네.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만 앞만 그 길어봤자 해서 읽어보세요. All his day Are his day in their their room. 룸 이렇게 한다고요? 참 희한합니다. 앞만 길어봤자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 그 비동사를 알아본 어? 도대체 왜 얘가 왜 있는 겁니까? His 그 sons가 they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아 아들들이 그들 되는 거 아니야? 그의 그들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들 되는 겁니까? 그의 아들들. 앞만 길어봤자 도대체 왜 합니까? 응? 앞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전부 다 없애고 앞만 길어봤자 단어 하나로 바꿔놔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라 합니다. 어떤 문장에 앞만 길어봤자를 적용한 문장을 초간단 버전이라 합니다. 초간단 버전은 뭐다? Are they in their room? 예, 대열 이상하게 나왔네. Are they in their room? 그들이 그들 방 안에 있는지 묻는 거죠. 네. 결국 이 문제는 they랑 주격 관계 대명사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잘못 선택한 게 잘못이죠. 만약에 네. 방 안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there are. 아, yes, 되어라 이럽니까? Yes, they are. Yes, they are. 없으면 No, they aren't. no, they aren't 하겠죠. 그래서 Aren't. 이번 일단 저기 2번이요. 뭐이 줄을 알아볼 수 있는 했잖아. 사실은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 문제는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there가 아니고 his였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죠? 시스였다면 그의 방이니까요. 일단 저 선즈가 아니라 선이에요. 아니 선 아니 선즈 선즈 그렇게 선 소리가 났던 선선선 것 같아요.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가 돼요? 이아, 아들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나 봐요. 아니 히히히히 Is he in his room으로 바뀌겠죠. 여기에 대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뭐 대신 왔기 때문에 in his sons, 선즈 그의 아들들의 방 안에 있냐,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들들의 방 안에 있냐. 무슨 격? 주격 아, 아예 주격이죠. 이 소유격 방을 소유하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소유격은 항상 앞만 길어봤자 할때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여기 이게 his day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day가 되듯이. 그럼 their room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겠어요? 대얼룸이요? 대얼? 아니, 데이? 그렇죠. 그들의 방이 여러 개인가 봐요. 그렇죠. 아니, 여기 it. S 같은 거 붙어 있나 봐요. 이 문장의 진짜 초간단 버전은 뭐냐? Are they in it? Are they in it? 그들은 그것 안에 있냐? Are they in it? Are they it? In it? Are his sons in their room? 그럼 계속해서 2번. We take a walk with our dog.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산책
우리는 산책 가다 우리들의 개와 함께. 네, 그래서 얘는 여기에 there, room 할때 무슨 격? 소유격. 그럼 이 명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얘기했으니까 이 개가 누구의 개인지 얘기하려면 여기에 목적격인 us가 아니고 무슨 격이 와야 돼? 소유격. 그래서 격이 틀렸죠. 클래스가 틀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She are a nurse at this hospital. 이문장 틀린 데가 없는 거예요. 틀린 데까지. 아, 죄송합니다. 절대로 내가 틀린 문장을 읽지 말라고 했어요. 도대체 틀린 문장을 왜 읽습니까? 무슨 이유로 읽습니까? She is a nurse at this hospital. She is a nurse at this hospital. 쉬운 문제고요. 계속해서 4번. This is rainy. 또 틀린 문제 읽으면. It is rainy. I need an umbrella.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비 온다. 비 온다. 비다. 화창한. 비가 온다. 난 필요하다. 우산이. 혹시 레인이의 뜻을 모르나요? 아니요. 레인이 뜻은 뭔데요? 레인이의 뜻은 뭐고 레인의 뜻은 레인은 뭐예요? 비고요. 레인이는 레인이는 비 오는 썬의 뜻은 뭐예요? 선은 그태 썬의 뜻을 몰라요? 아니 그 태양, 아니 해, 태야 해 써니는, 써니는 화창한 클라우드는, 하나들은 구름 클라우디는, 구름 끼인 얘들 지금 계속해서 무슨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시 예, 그러잖아. 왜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일단은 디스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그리고 여기는 그이이시그 비인칭 명사 비인칭 주어. 아 비인칭 주어 이것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요 2번, 1번은 뭔데? 1번은 그것 이때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는데? 인칭이 인칭 대명사. 대명사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등장했던 걸다또 쓰기 귀찮으니까. 한번 길어봤자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남자인지도 모르겠고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한계라서 쓰는 it.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 두 번째 it은 아무 뜻도 없이 날씨나 시간이나 계절. It is summer. 뜻이 뭐야? Summer요? It is a summer. 여름이다. 그것은 여름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It is rainy. 마찬가지. 그것은 비 내린다 아니고 그냥 비 내린다. 비내린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비인칭 주어가 필요하고 아무 뜻없는 it을 써야 되는데 아무 뜻없는 this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인칭 주어 this는 없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계속해서. 또 좀, 긴장돼요? 자꾸 이거 틀린 문장을. 이렇게 됩니까? Are you a soccer player? Yes, I am. Yes, I am. Yes, I am soccer player. 서커 플레이어 I am 셀수 있는 줄 a 알았네. soccer player.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로 대답했는데 am I 해놓을까? Yes, am I 하고 물음표 막 붙이고 싶네요. 그래, am I a soccer player? 그래, 난 내가 축구 선수인가? 너는 축구 선수니? 그래, 내가 축구 선수인가? 이럽니까? 그래, 나는 축구 선수이다라고 합니까? 왜 묻는 느낌이 들게 해놓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her dress and hairstyle. 그래서 뜻은 나는 그녀의 드레스 그리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오케이. 그래서 얘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얘는 주격인데 주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했어? 소유격. 소유격이 필요했죠. 소유격 뒤에 명사 계속 나오고 있고. 안방 길어봤자. 잇. 그래요? 드레스하고 아, 됐어. 헤어스타일이 한국인 것만 한 데이 데이. I like a day라고 하는 I like. 모양이네요. I like a day. 틀린 데 없는 문장이죠? I 아니요. I like taste. I like. I like 그렇죠 여기에 더도 들어가야 되죠. 아니 저게요 저 I 무슨 likes 같은 게이 세상에 어딨노? I likes가. 아, 그래, 아, 그것은. 난 그것들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무슨 격이 돼야 돼? 그, 목적. 여기다 데이를 넣을까? 데이는 혹시 여기 가야 될놈 아니야? 맞아요. 어? I like them. 난 그것들이 마음에 든다. 계속해서.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여기서 뜻은? 한 명의 요리사가 있다. 부엌에. 오케이. 혹은 조심해야 될 단어라 했죠? 네. 오케이.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하다고 했죠. 무슨 뜻도 있고, 요리. 요리란 뜻도 있어요, 얘가. 요리, 또. 요리사. 그래요? 혹시 너 쿠킹 이런 거본적 있지 않냐? 쿠킹 본적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그럼 고칠 기회를 줄게. 네가 지금까지 한말 중에 엉뚱한 소리 한 요리하다. 거. 쿠킹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ing를 뗀 쿡은 무슨 씨란 얘기야? 하다시. 자, 쿡이 요리하다란 뜻도 되고 요리사란 뜻도 되는 게뭐 어쨌는데 뭐가 신기한데? 혹시 노래하다라는 말 알아요? 노래요? 노래하다. 송 이게 아, 나이스. 노래구나. 맨날 거꾸로 얘기합니다. sing. sing의 뜻은 노래하다야. 그럼 노래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가수는 뭐예요? 싱어 춤추다는, 혹시 알아? 춤추다? 댄스 그럼 춤추는 사람은? 댄서 오케이. 자, 쿠커라는 단어도 있다고 그랬어요. 쿠커는 근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쿠커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쵸? 얘기 안 하던가요? 요리 기구. 다른 하다시에 er이나 e로 끝나는 하다시에 r 붙여서 er이 붙어 있도록 만들면 사람이 되는데, 쿡은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건데, 너무 떠듬떠듬하네요. 나랑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거좀 봤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 눈치 좀 챘잖아. 그렇죠? 잘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예. Yeah. 요새 이제 어플들 좋은 거 많잖아. 그치? 그중에 D- 며칠 이런 어플도 있지. 그치? D- 며칠이던가요? 응? 20일인데요? 14일이야? 그래? 이들 이틀 종이종보다 일찍 치는구나. 맞는데?